자,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해 볼게요. 우리 하진이, 하율이, 샬롬, 에바, 샬롬, 우리 아이린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진이, 하율이도. 자, 우리 준비 운동 해볼 거예요. 준비 운동. 다 같이 만세! 만세! 쭉쭉쭉쭉! 좋아요. 다리도 이렇게. 다리 당겨주세요. 다리도.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좋아요. 우리 찬양할 준비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예예예 찬양 기억나요?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예예예예예 한거 기억나요? 좋아요. 우리 하진이, 하율이도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신나게. 샬롬, 아이린, 하진이, 하율이 잘한다. 잘한다.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샬롬, 아이린 댄스 보여주세요. 댄스 댄스. 아이, 좋아.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아주 자유리. 아이린 어디 갔지? 와, 우리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찬양 너무 멋있게 잘한다, 진짜. 찬양 너무 멋있게 잘해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 해볼 건데, 하나님 말씀에 네네 대답해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도리도리 하네요. 이거 알아요? 우리 그럼 같이 해볼까요? 되게 쉬운 찬양이니까 전도사님 같이 따라서 해봐요. 하진이, 하율이, 우리 샬롬, 아이린. 시작! 하나님 말씀에 도리도리 하네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도리도리 하네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끄덕끄덕 할래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끄덕끄덕 할래요. 좋아요. 그리고 네,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 시작! 네,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시작! 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좋아요. 자, 우리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끄덕끄덕. 아, 도리도리. 끄덕끄덕. 네네 대답해요. 네네 순종해요. 잘했어요. 한번 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해주세요. 아이 잘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도리도리 안 해요. 도리도리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끄덕끄덕 끄덕끄덕 할래요. 네네 대답해요. 네, 네,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 네 순종해요. 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네네 네,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 네네 순종해요. 네, 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우와 우리 샬롬 아이린 너무 잘하는데 우리 하진이 하율이도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예배드려요 찬양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려요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아이린도 너무 잘한다. 한 번 더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들려요. 귀뚱 끈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예쁜 두 눈 꾹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정하율 어린이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모두 기도 손. 기도는 좋아요. 우리 하율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율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자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림 그려보기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받은 이거 활동 종이 다 꺼내주세요. 그리고 연필 하나 색연필 연필 다 괜찮아요. 이거 안에 두개 있어요. 우리 이거 그림 그려보기 할 건데 오늘 전도사님이 아직 그림이 안 되고 아직 그림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여기에 보여주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손가락을 사용하면 안 돼.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으로만 연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볼래요 우리 친구들? 연필? 이렇게 잡아보세요. 잘한다. 우리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좋아요. 이렇게 연필을 자꾸 그려주는 거야. 손가락을 사용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그릴 그림 보여주겠습니다. 짠! 우리 첫 번째로 그릴 그림은 바로 곰돌이에요. 우리 친구들 손가락 사용하면 탈락이야. 손가락 사용하지 말고 손바닥으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손바닥으로만 할 수 있지요. 자, 시작! 엄마는 다 그렸어요. 바보 같아요? 네. 아, 다 그렸대요?
다 그렸어요? 우리 샬롬이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샬롬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하율이도 다 그렸어. 아직 모르겠어요.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다 그린 친구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오, 어때? 어때?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생각보다 잘했는데? 우리 하진이, 하율이도 보여주세요. 카메라 가까이. 오, 우리 샬롬, 아이린 잘 그렸는데? 하진아, 손바닥으로.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 그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좋아요. 이번에도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동차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준비 시작. 자동차. 자동차. 어 맞아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래도 한번 같이 도전해봐요. 알았어요. 자 우리 멋지게 자동차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도 잘 안 그려져. 아니, 솔직히 아예 엄마가 잡고 있었어. 아 엄마가 잡아주셨어? 우와 우리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렸어요. 다 됐어요? 전도사님도 다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린 거 보여줄래요? 어 하율이도 다 됐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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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종이 치워주세요. 옆으로 옆으로 조금 있다가 다시 쓸 거니까 지금은 잠깐 옆으로 치워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손가락을 못 쓰고 손바닥으로만 그림을 그리니까 어땠어요? 너무 쉬웠어요? 아니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지요. 쉬웠어요 하진이는? 쉬웠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지만 조금 쉽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몸에서 조그만 손가락을 사용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바로 오늘 들어볼 말씀에서는 무려 38년 동안 다리를 못 썼던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오늘 말씀을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지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는 곧 병이 나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자리를 저희 걸어갔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다 같이 뾰로롱 해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시작. 말씀 속으로 뾰로롱. 예수님이 절름발이 남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계셨어요. 그곳에는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절름발이거나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걷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는 것을 알아채셨어요.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동안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남자는 그 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 즉시 놀랍게도 이 남자의 병이 치료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온 이 남자에게 안식일에 돗자리를 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대답했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에게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나 병이 나은 그 남자는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리가 나은 남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 남자는 유대인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하는 이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그들의 율법을 어긴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연못에 있는 남자는 자신을 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 너무 나쁘지 않나요? 이 유대인들 너무 나쁘죠? 38년 동안 절름발이었던 남자가 걷게 되었을 때 이 사람 너가 드디어 병이 낫게 되었구나 너무 기쁘다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아니면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다닌 거에 대해서만 화를 냈어요. 맞아요, 화를 냈지요. 이 유대인들은 이 절름발이가 율법을 어긴 것에만 바로 신경을 쓴 거예요. 그에 반해 이 절름발이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했을 때 아유 예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안식일에는 돗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내가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오늘이라고 내가 걸을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니면 멋지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2번! 맞아, 2번! 예수님 말씀에 멋지게 순종했지요. 만약에 이 남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 남자의 다리가 나을 수 있었을까요? 그치요, 낫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치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게임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우리 아까 가지고 있던 여기 종이, 아까 가지고 있던 종이 다시 꺼내주세요. 이번에는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빨간색, 파란색 다 칠한 친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오려주면 돼요. 자, 친구들 다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세요, 전도사님한테. 빨간색, 파란색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좋아요. 우리 하진이, 하율이도 샬롬 아이린 아주 잘 보여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우리 하진이, 하율이도 카메라에 빨간색, 파란색 종이 보여주세요. 아우,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걸로 게임을 같이 해볼 거예요. 왼손에는 빨간색, 왼손에는 빨간색, 오른손에는 파란색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빨간색 종이와 파란색 종이로 게임을, 음악도 틀어주세요. 게임을 시작해볼 건데 빨간 종이 들어! 하면 빨간 종이를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파란 종이 들지 말고 빨간 종이 들어! 하면 빨간 종이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 종이 들지 말고 파란 종이 들어!
파란 쪽이 들어. 좋아요, 좋아요. 자, 파란 쪽이 들어. 파란 쪽이 들어. 좋아요. 파란 쪽이 들지 말고 빨간 쪽이 들어.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들지 말고 파란 쪽이 들어. 파란 쪽이 들어. 파란 쪽이 들어. 파란 쪽이 내리고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내리고 파란 쪽이 들어. 파란 쪽이 들지 말고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들지 말고 파란 쪽이 들어. 파란 쪽이. 파란 쪽이. 파란 쪽이. 파란 쪽이 들지 말고 빨간 쪽이. 빨간 쪽이. 빨간 쪽이 들어. 빨간 쪽이. 빨간 쪽이 더 높이 들어. 빨간 쪽이 올리지 말고 파란 쪽이 들어. 파란 쪽이 들어. 어우,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박수. 우리 친구들 박수.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에 너무 잘 순종해줘서 전도사님이 1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더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에 잘 따라줬기 때문에 1달란트를 더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 말에만 잘 들어도 잘 따라도 1달란트를 받는 선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38년 동안 절름발이었던 그 남자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우리 하진이 하율이,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예린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손,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달란트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방금 전도사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거 빨간 종이, 파란 종이 너무 잘 따라줘서 1달란트를 다 받을 거예요. 1달란트 다 받고, 또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다 너무 잘 드렸지요? 우리 친구들 다 예배 잘 드렸지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다 잘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총 두 개씩 받을 거예요. 달란트 두 개씩 모두 받으면 돼요. 좋아요. 잘했어요. 우리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달란트도 받았어요. 그 달란트로 받았어요? 잘했어요. 와, 너무 훌륭하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말씀송 암송한 친구들은 도전하는 그런 주예요. 우리 말씀송 다 외운 친구들은 다음 주에 말씀송 찍어서 보내주면 2달란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송 들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진이 하율이, 샬롬 아이린,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도전할 말씀송 같이 암송해봅시다.